네,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.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경제 지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미국 경제가 올 1분기에 마이너스 역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간밤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증가율 속보치는 마이너스 1.4%로 1% 내외의 성장을 예상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는데요. 특히 지난 4분기에는 6.9%를 기록을 했었는데 한 분기 만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요.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률은 코로나 초기인 2020년 2분기 이후 약 1년 반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. 올해 초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. 한편 현재는 또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연준의 대응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고용이 탄탄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러한 긴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고요. 또 월가에서도 미국의 급격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면서 간밤 뉴욕 증시도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또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는 또 간밤에 나왔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 연달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올 1분기에도 호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. 먼저 주당 순이익은 $1.52로 예상치였던 $1.43를 크게 상회를 했고요. 매출 역시 972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% 이상 증가를 하면서 전망치를 웃돌았다고 합니다. 정규장에서 4%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. 또 이 밖에 자사주 매입 소식도 발표를 했습니다. 900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애플이 작년에는 883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. 또 이 밖에 봉쇄로 인해 멈춰선 중국의 아이폰 부품 업체들이 재가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공급망 개선 여부도 주목이 되는 등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.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반면에 아마존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1분기 주당 손실이 $7.56를 기록을 했는데요. 1년 전에 $15.79의 순이익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. 리비아 내 투자 등으로 76억 달러의 평가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고요.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를 살짝 웃돌았지만 문제는 2분기입니다.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전망치보다 낮게 제시를 하면서 역시 또 시간 거래에서는 10%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인플레이션과 공급난이 정말 여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에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. 이렇게 기술주들 내에서도 이렇게 실적과 전망들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트위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위터는 1분기 실적 양호했습니다. 매출액과 이용자가 모두 증가를 했는데요. 이 매출액은 12억 달러, 주당 순이익은 4센트를 기록을 했고요. 또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2억 2,900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5.9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1분기 광고 수익은 11억 달러로 23% 증가했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광고 수입도 1분기에 각각 다른 결과를 내놓는 점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. 한편 트위터는 앞으로 머스크의 인수를 감안해서 향후 실적 가이던스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.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트위터의 실적 발표였는데요. 또 이렇게 발표된 빅테크주들의 실적 확인해 보시면서 또 오늘장 관련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.